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아, 요, 얼굴에 요거, 여기도, 아, 여러 군데 찍혔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포도밭에, 예, 가전정 하다가, 가지가 떨어지면서 얼굴을 핥히고, 예, 떨어지는 바람에, 예, 얼굴에 상처가 좀 생기네요. 아직 덜 했는데, 예, 오늘 오전에 가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과밭에, 오늘 아침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뽀얗게 서리가 내렸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리가 내렸다. 서리가 내리면 일반 분들은 사과의 당도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 더 맛있어진다,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거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는 서리가 내리고 오후에는 또 약간 좀 덥다고 해야 되나요?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고, 일교차가 커짐으로 인해서 사과의 당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자, 서리를 몇 번 더 맞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예, 그렇게 치면 서리를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과를, 수확을 다 하신 분도 계시고, 수확을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처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부사 수확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색이 조금 빨갛게 났는 것들부터 이렇게 밑에부터 좀 색이 다 나, 밑에도 이제 색이 다 나고 전체적으로 색이 좀 다 난 것부터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수확하는 중에 당연히 흠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열과 터진 흠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흠과 위주로 좀 판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상품은 무슨 명절이라든지 뭐 선물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돼야 이제 또 뭐 또 특별한 날은 또 그런 날이 있어야 이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품은 대부분 이제 명절 전에 좀 나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드실 이제 가정용 흠과 열과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판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원래 진짜 이렇게 많은 흠과가 생길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너무 많이 발생했고 이게 뭐 모두 기후 탓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면 가면 갈수록 이제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농사하는 게 조금 더 나빠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똑같이 또 이렇게 열과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물 조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조금 이제 정상과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쪽은 색이 자랐죠. 근데 이쪽 보세요. 야, 이건 뭐고? 이렇다니까요. 예. 예, 고목입니다. 고목인데, 고목이라도 다 이렇게 세기에 다 안 나는 건 또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것들은 요번 해에 아마 이제 자를 것 같습니다. 예. 밑에 뿌리까지 다 뽑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2열로 재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 이제 큰 나무, 세기 안 나는 나무들은 요런 식으로, 락카치를 다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뽑는 걸로 겨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락카치를 왜 하느냐? 그냥 가서 보면 되지. 겨울 때 보세요. 이 나무가 저 나무가 저 나무가 이 나무인지 진짜 모릅니다. 예, 휑하기 때문에요.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거는 K1입니다. K1. 예, 요거 앞에 있는 유목들은 K1이고 뒤에 것들은 이제 미얀마 부사입니다. 자, 서리가 와가지고 조금 더 당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원래 이럴 때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제가 서리라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상농나. 맛있게 생겼죠.
자, 날씨 지금 저도 잠바 입고 있지만은 굉장히 쌀쌀합니다. 쌀쌀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이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를 걸리고부터 또 다른 병들이 같이 막 합병적으로 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감기부터 조금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게 뭐든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에만 있으시면 안 되고 또 낮에는 약간 한 17도, 18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는 잠깐 나오셔가지고 운동도 좀 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리가 내렸어요. 그냥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다또 물처럼 또 두두둑두두둑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따니까 요번 주는 제일 이제 전야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자, 월요일부터 저희는 이제 사과를 수확하려고 합니다. 일단 익은 것부터 따려고 합니다. 그거를 따려고 하면 또 이제 길에 중간에 피는 이제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걷어야 됩니다. 걷어야 여기 밑에는 괜찮아요. 중간에는 걷어줘야 이제 저 리프트가 다니고 또어 구루마가 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상한 게 사과가요. 색이 잘 나는 나무가 있고 못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에서도 색이 잘 나는 사과가 있고 안 나는 사과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고목이라고 또 사과 색이 다안 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유목이라고 색이 다잘 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밑에 뭐 당연히 땅들이 차이가 다 있기야 있겠지만은. 또뭐 비료를 여기는 많이 줬다 여기는 적게 줬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해가 여기는 많이 들어왔다 여기는 적게 들어왔다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드문데, 그죠? 참. 그리고 한 해는 사과나무가 없다가 한 해는 사과나무가 많다가 해그리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만 제대로 이제 농민들이 컨트롤 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원래 요거 나무 또안 열렸네 하다가 자르면 안 됩니다. 내년에 분명히 또 많이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베어내고 그대로 또 놔두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많으신 분들, 농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저희 밭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그리도 많고, 뭐 사과 색 나는 나무 있고 안 나는 나무 있고, 안 나는 나무를 베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색이 또나 있고. 희한하죠? 분명히 요번에 색이 안 났거든요. 베려고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깜빡하고 베지를 못했어요, 그 나무를. 근데 그 다음에는 색이 이만큼 잘 났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기가 막히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서리가 나와가지고 한 바퀴 그냥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오늘은 해가 좀, 하늘이 좀 맑네요, 오늘은. 요럴 때또 하늘이 또 우중충하고 이러면 최악이거든요. 요럴 때 이제 온도가, 기온이 차이가 팍 나면서 햇빛도 쫙 놔주면 색도 잘 나고 당도도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되는데. 아, 요 근래 계속 우중충한 날씨에 계속 구름 끼고 이래가지고 색도 안 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아, 맞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면 너무 가까이 대고 이제 영상을 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까이 대고 찍은 제 마음입니다. 아니, 제가 들고 찍으니까 좀 팔이 아프면 이제 팔꿈치가 굽어집니다. 굽어져서 가까이 이렇게 당겨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해 좀 하이소.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다로.